먼저 신랑 박주홍 군에게 묻겠습니다. 박주홍 군은 내 아내 이아림 양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온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된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? 네! 맹세합니다! 다음은 신부 이아림 양에게 묻겠습니다. 신부 이아림 양은 내 남편 박주홍 군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온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? 네. 신랑 박주홍 군과 신부 이아림 양은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많은 친지와 일가, 친척들이 또는 동료, 친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진실된 부모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. 예, 오늘의 이 주례는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모 앞에 선언합니다. 서로 힘들고 마칠 일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. 내가 짜증도 많이 내고 화나는 일도 많고 너를 많이 힘들게도 하겠지만 그냥 웃으면서 잘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. 행복하게 잘 살자. 사랑해.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나 솔직히 뭐랄까 그 고생 안 시킨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마음고생은 안 시키도록 할게. 꼭 행복하게 해줄게. 고맙고 사랑합니다. 4월 21일 신랑 박주홍 군과 신부 이아림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한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달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. 필요한 사람이 됨으로 해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첫째는 건강하고 두 번째는 아들, 딸 많이 낳아가지고 국가에 애국하는 우리 아들,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오늘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배려하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특히 아버지의 호수 목장
이 가업을 둘이서 잘 이어가서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청출어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.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한다. 지홍아, 아림아, 결혼 축하한다.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,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부모님께 효도하고, 그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더욱더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거라. 결혼 축하한다. 그대로 괜찮아. 그대로 하나, 하나, 둘. 오케이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옳지. 그대로 하나. 그대로 한 번 더 찍을게. 그렇지. 오케이. 그대로 한 번 더 볼까? 하나, 둘. 오케이. 많이 낳고. 아림아 잘 살아, 행복해. 아림아 행복하게 잘 살아. 보고 싶을 거야. 안녕. 지홍 씨, 아림 행복하게 해주세요. 아림이 언니, 지홍 오빠 행복하게 잘 살고요. 우리 다음으로 결혼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세요. 지홍아 행복하게 잘 살고, 아림아 이번에 내가 인터뷰하는데 진짜 결혼 축하하고 축하해. 잘 살았으면 좋겠어. 축하해요. 귀국하자마자 시집 간다고 해가지고 속상했어. 우리 엄마 너무 고맙고, 그리고 제가 새로 종이랑 결혼하면서 맡게 된 다른 제2의 부모님, 어머님, 아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발길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진짜 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